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져주셨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실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인탑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금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서 예시, 다시 말해서 공부해야 될 종목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보시다시피 캠트로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캠트로스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바로 LFP예요. LFP 관련주로 해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LFP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SDI부터 해서 뭐 LG화학 그 밖에 이제 대형 그룹들이 바로 LFP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LFP에는 전해액이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사용량이 증가가 될 거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봉에서는 이러한 거래량 증가, 그다음에 감소가 됐음에도 거래량이 급감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면서 현재는 결과론적인 얘기로 지난해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상승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러한 영역을 간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윗꼬리는 간 이력은 있지만 결국에 저는 이러한 굳은 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가상, 시가상으로는 결국에는 13,0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고가는 19,000원이지만 결국엔 가보지 않은 이러한 구간을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필요 에너지나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 공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도 되고 이 구간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지지와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들을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더 늘리게 되면 이러한 구간에 저항대가, 지지와 저항대가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호가창인데 그 호가창은요, 계속 보시게 되면 사실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한 곳에 실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은 바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체와 같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움직이는 생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은 오히려 나쁘지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어떻죠? 오히려 이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구간을 공략을 하게 되는 이러한 탄력적인 매매 대응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하나의 정답처럼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와서 오히려 이 구간을 진입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P2 라인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켜보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P2를 공략을 하는 이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구간에서도 여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빠지게 되면 얘는 이 구간에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다들 아시죠? 너무 많이 말씀드려 드려가지고 제가 요거 기억하시죠? 쌍바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대응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포션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정말 이 재료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하루, 이틀, 삼일 많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시게 되면 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수익을 보시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캠트로스 LFP 관련주부터 살펴봤습니다. 공략 가능한 사인이 나왔다, 포션 기법이 터졌다라는 말씀, 그리고 캠트로스는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하시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 방법이 상당히 많으니까 다양한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에서 못한 얘기 노란톡방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QR코드 이용하셔서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 메시지로 테마 술사 이렇게 네 글자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두 방법 모두 비밀번호는 적으셔야 되거든요. 채팅방 들어오실 때 1123-1123이라고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100%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니까 많이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의 사인이 나왔다, 포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강조하신 캠트로스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종목도 계속 강조하시던 종목이네요, 마술사님.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용으로 하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고바이오랩은 제가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 예상보다는 너무 빠른 상승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고바이오랩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는 마이크로바이옴보다는 바로 셀트리온 M&A 기대감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들도 확인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 구간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아마 공략이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공부용으로 이제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일 다들 기억나시죠? 너무 많이 상승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큰 그림 보라고 말씀드렸죠. 연봉 그 다음에 일봉을 늘려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통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상승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이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3차 파동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하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전일에도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를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줘야 된다. 좀 더 하락이 나와야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격이 조금 이제 벌려놓은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줬을 때는 뭐 어떤 자리? 바로 P1 자리입니다. P1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일부러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하락이 나와도 잘못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셀트리온 M&A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고바이오 랩이 성장 모멘텀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깊은 눌림을 주게 되면 바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법 공부용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현재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 랩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락을 나오게 되면 요 구간 지금 18,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18,000원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도 어떻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떠한 구간에서는 맞아 떨어지는 또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구간을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셔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파동으로 해서 수익으로 가져가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